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위클리 알짜뉴스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18일 국내 이동통신 무선 환경이 4세대 이동통신인 IMT 어드밴스드 무선 채널 모델로 국제표준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PC 분실 등으로 기업 중요 정보 유출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일본의 통신 전문업체인 KDDI가 PC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격 조정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최근 쿼트 듀오를 포함한 주요 CPU의 가격을 최대 31%까지 내리는 등 지난 4월에 이어 대대적인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AMD의 대응 쪽으로 업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노트북 맥이 고급화 전략을 통해 2분기 시장 점유율을 작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올리며 미국 3대 노트북에 진입했습니다. 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국내 부품 산업 기반은 약하고 외산 업체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UCC 업체인 모키가 최근 회원 4,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G 아이폰이 7, 80만원대에 고가로 출시될 경우엔 구매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등 3G 아이폰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위축되는 등 대형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소형 가전의 판매는 늘어나면서 전체 가전 시장은 오히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으로 매출 정점을 기록하던 32형 PDP TV가 LCD TV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출시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닌텐도 위의 OS 내용의 일부를 개조해 유저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곧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위용 첫 번째 커스텀 펌웨어가 나와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사이트의 인증현황 검색 결과 정보에 의해 PSP용 DMB 튜너 등장설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측은 국내 출시 추진 중에는 있으나 현재 정식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국내 소비자 단체들이 일본 수입 자동차 불매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프리미엄 준준형 신차 포르테의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각종 행사와 더불어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트북은 그리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이용하곤 하죠. 이젠 개인 다이어리처럼 여러 용도로 쓰는 추세여서 공인인증서 등 중요 자료를 많이 보관해놓고 더불어 노트북 보안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노트북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인데요. 워낙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도서관이나 카페 테이블에 그냥 두고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도난방지 케이블입니다. 최근엔 키 방식과 숫자 다이얼 방식 등 원리는 그대로지만 종류가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도구 외에도 소프트웨어, 즉 노트북 도난 방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노트북에 접근해 자료를 빼가기 위해 USB 메모리를 연결했다가 분리할 때 또는 갑자기 전원 어댑터를 빼는 경우에 보안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미 도난당한 후에는 훔친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에 저장된 이메일 주소로 자동 메일이 보내져 절도범의 네트워크 정보 및 관련 위치 정보를 알아내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방법을 한 가지 추가하자면 노트북에 얇은 필름을 하나 부착하는 것인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처럼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 옆에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게 해주는 필름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방식들에 대항하는 잠금 해제의 편법이 생기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된 보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의 도난 방지 홀 부분은 금속이지만 본체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물리적인 힘을 가할 경우 잠금 장치 부분이 분리될 수도 있으니 항상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많은 분들이 피서 준비에 한창일 텐데요. 여행할 땐 언제 어디서나 안전수칙 준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나들이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